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7년 동안 산에 들어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있을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대적 사탄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죄인임에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부르짖음의 응답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그들 스스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 여정길을 친히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절에서 성경은 건져내고 쫓아내고 주었다는 세 가지 동사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들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은혜가 있듯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결국 성도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깨달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